CJ 대한통운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CJ 대한통운이 미국의 첨단 물류센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CJ 대한통운 측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 투자를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우선주 형태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측에서는 6,1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금 CJ 대한통운은 미국 핵심 거점 3곳에 물류센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정책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도 기여가 예상된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어서 한온 시스템 관련 뉴스인데요. 최근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 측에서는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상의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목표가를 만 원대까지 낮췄는데요. 어제 종가가 9,000원대였는데 사실 이렇게 종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의 매도 의견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한온 시스템의 3분기 영업이익은 572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700억 원대였는데 사실상 거의 200억 원 가깝게 하회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 것이고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심지어 목표 주가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한온 시스템의 협력사가 비용 상승분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네, 세 번째 뉴스는 대유 AP입니다. 최근 위니아의 부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 한 가지 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유 AP가 기업 회생으로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 전자원 부도의 규모는요, 4,832만 원대라고 합니다. 최근에 대유 계열사들이 일제히 부도 처리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유 위니아 중에 상장사는 총 5개인데요. 이렇게 부도 처리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오자마자 관련 기업들이 상한가를 직행하는 등 주가가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변동성 잘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 효성화학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꽤나 높은 상승 흐름을 보였던 기업인데요. 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됐다라는 공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5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최대 주주는 효성입니다. 신주는 약 60만 주가 발행될 예정인데 어제 시간에서 7%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꽤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